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urk! 자, 듣고 계신 쇼더는 분들의 말 그대로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시간. 여러분들 고막이 행복해서 소리를 지르는 곳단 시간입니다. 30분 동안 알차게 털어볼 거예요. 아주 알차게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건물 사이에 피어났던 장미들이 또 한 번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또 한 번 청춘들을 응원하러 또 돌아왔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걸그룹 하이키 어서 오세요. 자, 인사 좀 해줄까요? 네,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Go Run!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또 멤버들 목소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보컬 리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리이나.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리더 서이입니다. 서이.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랩과 메인보컬 맡고 있는 휘서입니다. 휘서.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막내 예리입니다. 아, 자, 우리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잘 됐어요. 여기 나와서 그런가 봐요. 너스네. 미리 알아봐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난 노래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때. 네. 근데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미용실에서 거기서 이제 그 원장님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는데 거기에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좀 까다로우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찐으로 터졌다. 번사피장이라고 이렇게 줄여 부르기도 하고. 와. 저도 너무나 평소에 팬입니다. 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리이나 휘서 씨는 왔었고 서희 예리 오늘 컬투쇼 처음입니다. 네. 예, 어때요? 제가 컬투쇼를 진짜 많이 챙겨보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오늘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잘 어울리네. 아, 진짜로 하이키는 키가 커서 다 키가 커서 하이키인 것 같아. 그쵸. 아무래도 다른 멤버들 리이나도 진짜 키가 크네요. 맞아요. 혹시 평균 신장이 어떻게 돼요? 171이 넘는 평균 키가? 네, 저희가 172. 와, 한혜 씨보다 네. 보다 그냥 보다 조금 작으시네요, 그죠? 저 80이거든요. 네네네. 네. 조금 작으시네요. 조금 작으시네요, 조금. 와, 장신이시구나, 다들. 야, 그러니까요. 자, 방청객 문자를 하나 읽어주시죠. 네, 5630님 청주에서 방청하러 왔는데요. 청주에서 왔어?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하이키분들 완전 얼굴 주먹만 하고요. 다리 2m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김태균님은 예상한 대로예요. 원래 잘나가는 연예인은 봤을 때 예상한 대로 그대로여야 돼요. 화면이랑 다르면 안 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감상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예. 처음 딱 봤을 때 그대로시다 이런 제가, 느낌을 제가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이런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TV랑 똑같아요. 인상이 좋으시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빠르게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좀 제대로 고막을 네. 가봐야 될 텐데요. 하이키의 신곡 들어봐야 됩니다. 자, 홍보하시죠. 네. 네, 제 담당인데요. 저희 신곡 서울은 위기의 도시, 위기의 도시가 아니고 기회의 도시. 언니! 기회의 도시잖아. 죄송합니다. 담당이잖아. 갑작스런 소개. 위기가 기회거든요, 곧. 맞아요. 네, 위기는 곧 기회예요. 그쵸, 그쵸.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기회의 도시 서울에 있는 저희 하이키의 모습을 담아내기도 했고요. 곡 제목 자체는 서울인데 전 세계 어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서울에 태어났고 서울시 홍보대사인데 갑자기 서울이 위기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네, 하이키가 컴백해서 살짝 위기가 있어요. 아~ 네, 연예계 위기. 연예계 위기가 왔고요. 네,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도 진짜 신선하긴 하다.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걸. 그러네. 걸그룹도 신선하긴 하네요. 참. 그나저나 네. 어떻게 서울을 이렇게 또 소재로 했을까? 저희가 서울을 특정해서 이렇게 한 것보다는 모두가 이렇게 도시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싶었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선 뉴욕이나 뭐 워싱턴 어디든 될 수 있고 어떤 도시든지 네, 중국 가면 베이징이 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좀 담고 싶어서 저희가 서울로 정했습니다. 부산이 될 수도 있고요. 한혜 씨가 부산 출신. 자, 이제 부산 출신이고 다들 네. 뭐 서울 태생이신가요, 그러면? 아, 서울이세요? 저희 셋은 서울이고 막내가 이제 창원 출신입니다. 네. 창원. 예, 예리 창원이구나. 경상남도는 하나니까. 네, 그렇죠. 아. 갑자기 그쵸. 어떻게든 제가 공통점을 찾아요. 네.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지금 음악 방송하면서 어저께인가요? 네.
네. 그 서희가 그 넘어질 뻔한 그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그 기사를 봤어요. 아. 근데 이제 넘어지진 않았잖아요. 네, 넘어질 뻔했는데 뛰어난 균형 감각으로 제가 아주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누군가 되게 예리였나요? 네, 예리, 맞습니다. 예리 그걸 보고 언니 잡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게 그대로 잡혔더라고. 네, 서희 언니는 되게 예쁘고 웃으면서 이렇게 약간 몸만 기울어져서 나왔는데 제가 표정이 네, 너무 네. 아, 또 고로 짤이 생겼군요. 네, 짤이. 네, 어제 좀, 위기 덕분에. 네, 위기 덕분에 어제 많은 그러니까, 짤들이. 그리고 또 1위를 했어요. 더 쇼에서. 아. 그러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 씨가 또 서울에 올라오셨으니까 좀 서울 처음 와가지고 좀 이런 문화 충격이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나 서울은 뭔가 다르네 했던 거. 서울은 제가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눈을 서울에서 다 봤어요. 아~ 눈이 많이 오지. 네. 지 눈이 많이 오죠. 제가 그러니까. 눈을 진짜 좋아하는데 눈을 가지고 놀 수가 없었거든요. 그쵸. 그치. 눈사람 만들고 막 이런 네. 거. 네. 근데 서울에 딱 와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치. 너무 행복했어요. 와. 맞아요. 저도 매해 겨울 이 눈 오는 게 처음에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겨울 때마다 눈이 오는 게 너무 싫어졌을 때 나도 서울 사람이 됐구나. 그 다음 날의 그 질퍽질퍽함과 그런 것들이잖아요. 진정한 서울 사람은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 그런가? 아이 게리티돼가지고 아유. 자 이번 신곡 서울은 역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만든 콤비 홍지상 작곡 데이식스 영케이 씨가 또 작사에 참여를 하셨네요. 네. 처음에 이 곡이 타이틀이 될 것 같다가 딱 노래 들어봤을 때 어땠어요? 저는 이 노래 듣자마자 이 노래는 타이틀감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건사피장을 들었을 때랑 똑같습니까? 건사피장이랑은 약간 달랐어요. 건사피장은 조금 들었을 때 이 노래 우리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약간 컸어요. 레트로한 감성도 네. 있고 하니까.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레트로한 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감을 받구나. 네, 서울은 듣자마자 조금 뭔가 판타지스러운 그런 생각도 나고 뭔가 희망찬 느낌을 또 주는 것 같아서 이 노래 너무 좋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막내가 이제 이어폰을 밤에 이어폰을 끼고 듣다가 그쵸? 울었다고. 진짜? 진짜? 어느 부분에? 얘를 어느 부분에서 울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창원에서 서울을 왔다 보니까 했구나. 네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그 연습생의 기억들이 막 나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몇 살 때 올라왔어요? 연습생을 창원에서 주말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 갔다 하고 네 이 회사를 오면서 서울에 이제 좀 네 정착을 사투리가 살짝 나오네요. 이 회사를 오면서 예 저희 쪽에는 쪼라고 하는데 쪼 저도 뭐 살짝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창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힘들었겠네. 그럼 너무 궁금한 우리 하이키의 신곡을 일단 좀 라이브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무대로 모실게요. 노래하시죠 가서. 하이키의 신곡입니다. 벌써 SBS 더 쇼에서 어저께 날짜로 9월 5일날 1위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핫한 노래입니다. 서울 Such a Beautiful City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아하, 서울이 진짜 아름답죠. 예,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만. 부럽다. 서울시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예. 자 준비됐나요?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봐줄 때
such a beautiful city. 야, 하이키의 노래였습니다. 와, 야. 우리가 상콤하면서 그러네요. 멜로디가 아주 좋네요. 왜 이리 했는지 또 알 것 같고 제가 방금 라이브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제가 하이키 데뷔 전에 그, 봤어요? 그 대표님이 그 전직 래퍼시거든요. 오, 맞아요. 아시죠? 원맨이신데. 네. 회사 브랜뉴 그 회사의 이사님이셔갖고 회사들을 다 꿰고 있어요. 예. 네. 아니 저도 이제 전직 래퍼로서. 아 전직으로 갔어 이제? 왜? 아 이제 전직으로 간 거야? 아, 뭐 전직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군대에 있었는데 제가 휴가 나와서 대표님을 한번 뵀었어요. 하이키 노래를 그때 들려주셨거든요. 우리 걸그룹이 나올 거라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엄청 그 군대 나와서 그 휴가 나온 에너지 장황하게 너무 좋다고 너무 잘 될 것 같다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또 나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게 너무 또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저희 곡 제목 기억하시나요? 곡 제목이 한 여러 그 개 좋았던 노래가 네. 뭔지를 기억을 못하는구나. 여러 개 들려주셨는데 그 당시 데뷔 타이틀곡도 있었고 여러 개 들려주셨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회사 들어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싱숭생숭했거든요. 고민도 조금 있었지만 자 0366님 방청객 문자입니다. 라이브 할 때 카메라 옆에 앉아서 그런지 멤버들이랑 눈 마주치는 기분이었어요. 저 여잔데 걸그룹한테 설레요. 아우 너무 좋아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 저기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쳐다볼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기분이. 그러니까 하필 때 카메라가 또 저쪽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본 겁니다. 하이키 이번에 1위 한 게 데뷔 1년 8개월 만에 이룬 성과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1위였어요. 감사합니다. 안으로서 약간 놀란 기색이던데 살짝. 너무 맞아요. 놀라서. 소희 잠깐 잘 빠질 뻔 하다가 네. 그러다가 1위를 딱 하고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는 1위를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었어서 수상 소감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안 했다가 이제 1위는 하이키 이러셔서 다들 마이크에 대고 어? 어? 내 시선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 그러면서 울컥한 친구는 없어요? 저희 다 울컥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은 다들 그렁그렁까지만 하고 참고 내려와서 한 방을. 맞아요. 앵콜 무대도 그럼 처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래 엄청 좀 감격스러우셨겠다. 네. 떨리는 목소리로 하셨나요? 아니면 프로페셔널하게? 신나서? 아, 신나서 가위가위보 하면서 서로 어버버했습니다. 네. 1등할 제목이었어. 더블 타이틀 곡이 있네요, 이번에. 네. 예, 이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예? 불빛을 꺼뜨리지 마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줄여서 중꺽마 아시죠, 여러분? 저희는 이건 불꺼마라고 부르거든요. 아, 중꺽마. 네. 불꺼마. 네, 이건 불꺼마라고 부르는데 이 곡은 서울 타이틀과 앞서 들려드린 것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으로 서울의 도시 야경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고 그런 흔적이고 그런 꿈을 꺼뜨리지 말고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가자라는 그런 희망찬 곡입니다. 그렇죠.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건물의 그 사무실 불빛들이 네. 야경이죠. 우리 흔들리는 바람에도 꺼뜨리지 말자 뭐 이런 네. 눈물 나는 곡이에요. 빨리 퇴근을 시켜라 이런 얘기는 아닌가요? 직장인분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희가 라이브로 이제 못 들어보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살짝 혹시 한 소절만 좀 들어보세요. 좋아요. 메모가 좀 해주실래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둘, 힘에 겨운 날 불어대는 바람 따위에 지지 마 불빛을 꺼뜨리지 마. 음색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서 씨 지금 목 컨디션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전에 들었는데 전혀 티가 안 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음색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투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할게요. 네. 너무 귀여워요 말투가. 예. 자 지금 올해 얼마 전에 2023년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 브랜드 대상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이거. 라이징 스타상 뭐 이런 거 신인상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없죠. 네. 그래서 하이키한테 대신 묻습니다. 아, 좀 유명해졌다라는 좀 느낌을 받는 순간이 좀 있을까요? 어때? 이제 좀 내가 알려진 것 같은데 뭐 우리 팀이 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 저는 제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인데 제 동생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그룹 이름이 나왔을 때 그리고 동생 학교에서 왜 급식 시간에 노래 틀어주잖아요. 거기서 하이키 노래가 막 신청돼서 나올 때 야~ 동생이 되게 전화하더
누나 지금 누나 노래 나온다. 예. 아. 자랑하고 다니나 그럼? 네. 아 자랑은 안 하는데 어? 소문 나길 원하는 그런 취향인 것 같아요. 누나 뭐, 누나 몰래 자랑도 할 거야, 내가. 우리 아, 누나야 이러고. 진짜 그거 참고 참고 한 거예요. 자랑 너무 하고 싶은데. 아. 맞아요. 뭐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온다 하면서 네. 그래. 동생이 한번 말했는데 내 누나 하이키 휘서야 이랬는데 친구가 어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네 이렇게 친구들과의 대화가 또 그랬다고. 그때는 쿨함을 유지해야 돼요. 네, 쿨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때요? 우리 창원에서 올라온 얘를. 부모님은 이제 그 메신저 프로필에 이제 저희의 노래와 콜라주를 해서 사진을 콜라주해서 막. 네. 그 올려놓고 편집까지 직접 하셔갖고 네 편집까지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아, 혼자서 그렇게 창원에서 서울까지 연습을 다니고 맞아. 부모님 반대는 안 하셨어요? 반대는 없었는데 이제 되게 저 제가 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니까. 네 엄마가 그때 조금 계속 옆에 있던 딸이 없으니까 조금 우울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아예 서울에 있으니까. 네. 그래도 돈을 버니까 행복해 하세요? 아, 그런가? 그냥 돈 빨리 돈 벌어야 될 텐데. 네. 아. 네. 아이 돈 아이 뭐야 갑자기 괜찮으신데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말을 더 듣네. 돈보다는 이제 네. 데뷔해서 네. 성공했으니까 네. 또 언제든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나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거죠. 하이키 2023년 새해 목표가 대학교 축제 가기였는데 사실 건사피장으로 목표를 다 이루셨죠? 네 진짜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녔더라고요. 와. 이번 연도 최고로 행사 제일 많이 다닌 아티스트가 하이키랑 예? 아 진짜? 아, 네 반응 어때요? 대학생들 막 장난 아닐 텐데 떼창도 해주시고 앵콜도 외쳐주시고 같이 잘 즐겨주시다 그 노래는 떴습니다 분명히 무조건 뜨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감사합니다 사실 행사 많이 이제 가는 분들한테 보통 묻는 질문인데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최근에 열정적인 좀 학교들이 그 특별한 때. 학교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번 말하는 학교가 한 학교가 있어요. 어디죠? 말을 해도 어느 되나? 지역에 있는 구미 구미에 있는 구미에 있는 대학 구미 대학교. 네. 말해. 아 학교 학교명을 말하면 안 돼. 아 말해주셔도 됩니다. 네. 구미 대학교. 구미 대학교 맞거든요. 네. 네. 구미에 있는 대학교 구미 대학교. 네 구미에 있는 대학교. 아무래도 네. 아 열정 경상도 쪽이 조금 열정적이에요. 딴 지역보다 네. 그런 맞아, 얘기는 네. 있더라고. 거기 무대가 크지 않았는데 열정이 엄청나가지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앵콜까지 하고 나왔던. 맞아요. 오, 그랬구나. 그러니까 행사 엄청 다니셨잖아요. 네. 혹시 정산도 좀 받으셨나요? 저희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나 봐요. 네. 아직 정산이 안 됐어? 아니, 좀 한참 먼 것 같아요. 아, 아직은 아직은 그쪽으로 자꾸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행사를 또. 아, 이제 가을 또 행사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이제 또 시작해요. 맞아 맞아. 가을 행사 끝나면 이제 다 이제 비비 끝나고 이제 네. 정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하이키 많이 불러주십시오. 저도 이번 달에. 저도 이번 달에 행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 그 하나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화이팅! 같이 한번 힘내보자. 네, 화이팅! 난 행사 세 개다. 제일 부러워, 진짜. 자, 희서 씨가 이번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퀸덤 퍼즐에서 최종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와, 기존 활동하던 걸그룹 멤버 또는 출신 아티스트를 조합해서 프로젝트 걸그룹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룹이 두 개가 된 거네? 네, 그룹 부자입니다. 그룹 부자. 네. 아, 사실 그 쉽지 않잖아요. 그 또 활동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까지 병행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좀 어때요, 기분이? 근데 진짜 바쁘게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고 또 너무 해보지 못한 경험들도 되게 많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멤버들이 막 나가 있을 때 응원도 많이 응원해 주거든요. 틈틈이 잘 자고 밥 먹고 네. 막 이렇게 성격이 워낙에 좋아서 네, 네 마음이 따뜻합니다. 예 상금을 없더라고요. 상금이 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데뷔를 하니까 10달러 엘스업 네. 또 데뷔를 또 네.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행사로도 조금 이렇게 다니시는 건지 행사 너무 화이팅 너무 금전적인 것만 물어보네요. 아, 네. 선물 같죠? 아 행사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또 여러 청취자분들이 자 방청객 문자 하나 소개해볼게요. 0825님 하이키 멤버들 혹시 저처럼 하루 세 끼에 간식까지 다 먹진 않죠? 진심 궁금해요. 아이돌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고 뭐 얼마큼을 먹는지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활동 시기와 비활동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오 비슷 다르다.
두 분이 다른가 봐요. 아, 또 어. 스타일이 다르시죠? 다르긴 하지만 그 양도 좀 다르고 종류도 좀 다르지만 그래도 수 새끼를 챙겨 먹지 않나요? 어. 아침 점심 새끼 다 먹는다 나는. 네 분. 아, 아. 새끼 안 드시네 다들. 어, 나만 새끼 먹네. 이런 삼식이 새끼. 새끼 혹은 내끼. 새끼를 다 먹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혹시. 네. 오, 네. 먹고 싶은 건 참죠? 아니요. 요즘 아, 잘 안 참는 것 같아요. 아, 참지 아. 않고. 대답이 저희가 자꾸 늦는데. 매니저님 눈치를 조금 보고 있어요. 네, 진실을 말하느라 네. 아. 진실입니다.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 빙수를 먹고 와가지고. 아. 네 방금 도넛도 조금 먹었어요. 지금 좀 찔려서. 그렇죠. 네. 먹을 수 있죠. 그 정도. 뭐,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렇죠. 네. 9117님 우리 문자를 리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직접 읽어주세요. 화이팅! 아이고. 리나님 실물로 처음 보는데 이걸 제가 읽으라고요? 아 네. 어머 옆모습이 너무 송유나 배우님이랑 닮은 것 같아요. 아. 너무 분위기가 이쁘시고 멋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연기에도 욕심이 있으실까요?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느낌이 있네요. 송유나 씨 느낌이 있어요. 어, 그러네. 아. 혹시 연기 욕심도 좀 있으세요? 아유 제가 학과가 또 연기과예요. 아. 네, 우리 있네요. 사희 언니도 연기과입니다. 아, 사희도 연기도. 네. 배우상이에요, 배우상. 네. 제 얼굴이 있어요. 맞아요. 어. 서희 씨는 오연서 배우님도 오. 느낌이. 오, 있네. 진짜 있다. 오, 오연서 있다. 많이 들었어. 있어, 있어, 있어. 세상에. 아, 배우로서도 뭐 잘 성공하면 너무 좋죠. 맞아요. 자 나중에 연기자로서 또 배우로서도 이 아이돌들 하다 보면 컬투쇼에 영화 홍보하러 많이 나와주시거든요. 맞아 맞아. 그럼 또 다른 기분이라고 뭐 색다르다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럼 본명으로 활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오~ 네, 배우는. 아유 그날을 또 기다려 보면서. 자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자 하이키의 매력에 좀 빠져봤습니다. 여러분은 고막을 털어봤는데 이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시간이 왔네요. 또 자 오늘 어떠셨어요?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지 벌써 지나가버리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선배님 너무 뵙고 싶었는데 진짜로? 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서희 씨는 우리 태균이 형님 첫 인상이 좀 어떻습니까? 진짜 똑같으시다. 우와 진짜 그래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고 네, 연애. 그래. 사람은 한결같고 똑같아야 돼요. 예. 진짜 너무 좋았고 저희 하이키도 이제 다양한 활동, 음악 방송이나 팬분들 만나는 자리 좀 많이 가질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 일요일에 DJ 신동. 네. 예, 우리 한혜 씨 고생하셨고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예.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노래는요. 하이키의 신곡 서울 한번 더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하이키 수고하셨어요. 잘 가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소중한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놈들도 고생했어요.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Hello. Hello. Hello.